기다릴 테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제가 한국에서 있다가 다낭에 잠깐 왔어요. 아내가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제가 여기 한 거의 다낭에 한 3년 정도 살았는데 한시장은 사실 몇 번 안 왔거든요. 뭐 와도 그냥 필요한 물건만 잠깐 사고 갔는데, 오늘 혼자서 잠깐 길게 좀 투어해 보려고 해요. 한시장 입구에 오면은 이 기념품 이렇게 많이 팔고, 아, 이게 오랜만에 또 촬영하니까 부끄럽네요. 이제 1층에는 식품을 많이 파는 것 같아요. 그 건조된 그런 이제 과일이나 그 다음에 커피 뭐 이런 것도 많이 팔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사슴닭살을 했는데 쪽에 안쪽에는 뭐 가방 뭐 재질을 많이 팔더라고요. 요거를 많이 팔아요. 호이안 가도 똑같은 거를 아마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격은 알아서 흥정해서 사시면 되고. 오, 스타벅스 있네요. 웃기다. 스타벅스 하나 살까? 에머, 이거 라파오니께. 이거. 어. Hello. 스타벅. 많이 때? 12만도. 12만도? 무점. 좀 비싼데? 네네. 6만도. 뭐가 다르지? 이게 좀 따뜻하고. 이건 얼마예요? 조그만 거? 8만. 8만도? 이거 하나 주세요. 잠자 안 돼요? 잠자? 잠자. 하나. 응, 이거. 아, 하나. No. 아, 안 돼? 찐무이. 이거 얼마랬지? 8만. 땀무이. 아, 찐무이. 찐무이. 알았어요. 그럼 땀무이 주세요. 땀무이. 근데 흥정에 실패했어. 흥정에 실패하면 비싸게 사야지. 플라스틱백 빼고. 사실 좀 할 거 좀 있고 해서. 이거 말고 예쁜 가방이 많이 있고, 여기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망고가 있습니다. 오빠, 망고 먹었지? 먹기 많이 때? 먹기는 35,000원. 35,000원? 40,000원 sau đi một hộp thế à 80.000 em 80.000 em ăn cái này ngon Việt Nam là ngon lắm. Cảm ơn. Ngồi đây. Vàng này. Baby. Quả này ảnh hưởng đến mango thì mango thì nào một cái bao nhiêu kia? 140. 140. 140. 좀 비싸네요, 망고. 이게 아마 제철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미엣. 그래서 망고만 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사면은 바로 잘라줘요. 몽미니? 몽미. 찌어. 그만. 이렇게 스타벅스 팩과 망고를 샀습니다. 한 12만동 쓴 건데요. 12만동.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깎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어차피 그 깎아도 1000원, 2000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까운 시간을 감정 소비하는 데 쓰지 마세요. 다음에 2층으로 갈 거예요. 아, 신어.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아, 지금까지 1층을 촬영하였고 2층을 촬영해 보려고요. 사실 저도 2층은 거의 처음 와보는 거예요. 아까 사전 답사 때 한번 오긴 했는데 와본 적 거의 없어요. 2층에서 오시면은 이렇게 가게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쪽은 옷을 파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기는 유명 브랜드 옷 가짜를 파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기도 마찬가지고, 저기는 이제 자파를 파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저기도 이제 신발 같은 거 파고. 여행의 기분을 느끼려면은 여기서 아오자이나 시원한 원피스 같은 거 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샀고, 이런 거 얼마 안 하거든요. 하나 사서 입으시면 돼요. 저는 아까 전에 받은 모자가 있어서 모자를 사러 갈 거예요. 여기 아오자이 코너네요. 여성분들. 대부분 모자들이 유명 브랜드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별로 사고 싶지 않은데. 아까 내가 받은 모자가 있는데 어디 갔지? 아, 저기 있다. 모자? 까만. 그만둬. 한국 돈으로 2,500원이에요. 남무이니. 예, 까만. 아, 5만 동에 모자란 게 샀습니다. 까만. 이냐? 예, 저 반. 아까 좀 시원해 보이는 모자여가지고 사이즈도 맞는 것 같아서 하나 더 살라. 뭐 손수건도 팔고 지갑도 팔고 이것저것 많이 팔아요. 52만 불 해라. 52만 불. 한국인도 되게 많이 있네요. 아까 여기서 모자 산다고 하고 얘기하고 갔는데, 잠깐 촬영 좀 하겠다고 다시 갔다 오겠다고 했는데, 원래 이게 8만 동이었나? 8만 동이었는데 6만 동을 주신다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6만 동에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샀어요. 다 샀고 신발도 사고 싶지만 사이즈가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290. 주세요. 290. 맞긴 맞네. 잠깐만요. 이거 갔어. 알았어. 이라고 해. 번이 땐? 이란 거? 네, 번이 땐. 오, 이거 좀 크네. 이런 거 커. 하나 커요. 진짜. 41, 4. 감사합니다. 아, 이거 말고 그러면 저 신발 하나, 그 다음에 모자 두 개, 그 다음에 망고까지 여러 개 샀습니다. 야, 거의 처음 왔어요. 거의 처음. 신발이 큰 사람들은 사이즈 맞는 건 280 정도가 아마 제일 큰 사이즈인 것 같아요. 네? 오랜만이에요? 네. 저 알아요? 알아야죠. 어떻게 알아요? 옛날에 여기 왔었는데 왔다 왔다는데요. 아미 귀여워 정말. 네? 아니에요. 저 여기 처음 와봐요. 한국말 잘하네요. 한국말만 해도 크게 문제없이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관광지 습성상 한국말 잘하시는 분이 많네요. 저도 한시장은 잘 안 와요. 여기 약간 투어시장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물건값도 다른 데보다 조금 비싸다고도 해요. 그리고 이제 저쪽은 진짜 생활 필수품이나 여기 이제 베트남 사람들 먹는 음식도 있어요. 저 아내가 몇 번 이거 먹은 적 있었는데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 주스도 먹을 수 있어요. 주스, 아보카도 주스도 먹을 수 있고. 실러요? 여러분 영상이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근처에 핑크 성당도 있으니까 여러분 들리셔서 사진도 찍고 가시면 돼요.